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지난 21일부터 이어진 CJ대한통운 택배 노조 파업이 오늘 0시부터 철회돼 배송이 재개됐습니다. 전국 택배 연대 노조는 CJ대한통운 측이 파업 지역에 배송 접수를 막는 집합 금지 조치를 내려 고객과 비노조원의 피해가 커졌다며 이를 막기 위해 파업을 철회하고 배송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측에 노조 인정과 물류센터 사망사고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지난 21일부터 8일 동안 파업했지만 사측은 택배기사와 직접 고용관계가 아니라며 교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남도정의 공과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보완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도의회 도정질문이 시작됐습니다. 도의원들은 남북교류 추진 전략과 세계 차 문화 엑스포 개최 여부 등을 집중 질의했습니다. 김대진 기자입니다. 남북농업협력의 상징이었던 경남의 통일 딸기 사업. 평양을 오가며 딸기 모종을 재배하는 이 사업은 5년 가까이 활발히 진행되다 지난 2010년부터 중단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14기념행사에서 행정부지사가 통일 딸기 등 농업과 경제 분야 등 6개 사업을 북측에 제안해 다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남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추진 전략과 추진 성과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경남의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서로 간의 신뢰와 협력 강화에 경남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차문화 중심지인 경남에서 세계 차문화 엑스포를 열자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하동녹차와 김해장군차 등 경남에서 국내 차의 30%를 생산하고 차 공예품 생산도 최고의 입지를 차지하는 만큼 엑스포를 열어 전 세계에 알리자는 제안입니다. 차를 중심으로 음식, 꽃꽂이, 공예, 도자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산업으로 경상남도가 차 문화 복합 산업의 흡으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 문화 엑스포 개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교육적 효과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밖에 갈수록 늘어나는 반려동물에 대한 장례시설과 안락사 관련 대책도 물었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에는 하루 3명씩 사흘 동안 9명의 의원이 질의에 나섭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찬반 논란이 가열되는 경남 학생 인권조례 그 주요 쟁점을 짚어보는 연속기획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학생에게 반성문과 서약서를 강요할 수 없고 소지품 검사를 금지하는 조항을 둘러싼 찬반 논쟁입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학생인권조례안 제7조 2항에는 학생에게 반성문, 서약서, 지문날인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3항에서는 대답을 요구할 경우 학생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상과 양심, 종교에 따라 학생의 의지와 반대되는 반성문과 서약서를 쓰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답을 들을 때도 학생 권리를 존중하도록 한 것입니다. 반성문이 아니라도 학생의 잘못에 대한 진술서라든지 아니면 인권 친화적인 방식의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이 조항이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생 생활 지도의 한 방법인 반성문 작성이 무력화될 수 있고 수업 시간에 교사와 학생 사이에 묻고 답하는 과정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학교 폭력 등의 사건을 조사할 때 가해 학생이 인권 침해를 주장하면 대답을 요구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제10조 사생활 보호 조항도 논란이 거셉니다. 교사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고 일기장과 수첩을 열람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학교 현장의 소지품 검사는 학생의 인권, 사생활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녀 학생들에게 모두 수치심을 주는 비교육적인 제도란 인식에서 만든 조항입니다. 반대 측은 학교의 안전을 위해 소지품 불시 검사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타인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 부분 권리 제한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좀 성인 잡지 같은 거 그거 누가 가져가서 그거 보면 뭐 수업 시간에 다 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검사할 수 있는 품목할 수 있는 거의 없는 거죠.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술, 담배 문제. 그게 그냥 그대로 학교 내에 그대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인권 보장의 척도가 되는 양심의 자유 보장과 사생활 보호 조항. 학교의 안전 확보와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반론에 부딪히며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울산 지역의 환경미화원 채용이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황 여파로 높은 인기를 반영하고 있는데 특히 지원자 10명의 6명가량은 20, 30대여서 청년 실업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동구 공무직 환경미화원에 채용된 40대 초반의 박희진 씨. 갈수록 환경미화원 채용에 대해 주변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도 많이 물어보고요. 언제 채용하냐 뭐 그런 질문도 많이 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지원하고요. 뭐 중공업 직영분들도 많이 지원한다고. 올해 채용 계획이 없는 남구를 제외한 4개 구군 환경미화원 모집 결과 전체 경쟁률은 동구가 37.6 대 1, 중구와 북구, 울주구는 약 22 대 1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동구의 경우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2배가량 늘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 30대 청년층의 비중이 58%가량을 차지해 가장 높았고 40대 32.8%, 50대 9.3%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20, 30대의 비중에서 중구는 65.5%, 동구는 65.4%에 달했습니다. 울산 지역 환경미화원 초봉이 각종 수당을 합치면 4천만 원대로 급여 수준이 높고 만 60살까지 정년도 보장되는 점 등이 젊은 층이 몰린 원인으로 꼽힙니다. 나이들이 뭐 90년생, 92년생, 30대 초반도 많더라고요. 경기 안 좋아지고 대기업 들어가기는 어렵고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을 찾다 보니까 불황에 따른 극심한 일자리 난 속에 고용 안정과 적지 않은 급여를 보장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식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홍입니다. 사천 남일대 해수욕장 산책로가 완공된 지 반년도 안 돼 크게 파손됐습니다.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도 공사를 강행했는데 사천시는 뒤늦게 설계를 변경해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태풍 콩레이로 파손된 남일대 해안 산책로입니다. 폭탄을 맞은 듯 산책로 일대가 심하게 부서졌고 파도를 막아야 할 옹벽도 곳곳이 반파됐습니다. 일단 뭐 산책로 재정비고에 거기서 이제 안전을 더 보태기 위해서 가동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천시는 지난 5월 코끼리 바위 등 주변 명승지의 접근성을 높이고 강한 파도를 막는다며 해안가를 따라 산책로와 옹벽을 완공했습니다. 길이 수백 미터에 투입된 총 공사비는 4억 5천만여 원. 공사 기간은 약 1년 반이었습니다. 당시 자연을 해친다는 일부 주민 의견도 있었지만 끝내 강행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흉물이 될 것 같고 우리가 그 해수욕장인데 과연 이게 콘크리트 옹벽이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년 만에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태풍 영향 외에 다른 원인은 파악도 못한 채 사천시 복구 계획 변경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 그 이런 주민들이라든지 다른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본 때 올바 방지구은 안 하는 게 좋다. 산책로만 해놓고 안 하는 게 좋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설계를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흉물이 된 산책로 그리고 뒤늦은 번복의 사천시 소일고 외양간 고치기란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오승봉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호흡기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유입된 황사는 모두 빠져나갔지만 그 여파로 경남 지역은 아직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오늘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며 대기질이 많이 탁하겠습니다. 문제는 또 다른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제 중국에서는 또 한 차례 황사가 발원했는데요. 대부분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갈 걸로 예상되지만 그중 일부가 남부지방에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실시간 대기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옷차림은 어제보다 더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2도로 어제보다 낮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도 13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구름이 거의 지나지 않고 있고요. 안개도 어제보다는 덜한 편입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함은 점점 더 심해지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동부 지역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3도 안팎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낮 기온도 1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영하 4도 안팎까지 크게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낮 기온은 하동과 사천이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내린 뒤로 날씨는 더욱 추워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전기연구원이 포항가속기연구소와 방사광 가속기 시스템 국산화에 노력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기술교육센터가 내년 1월 2일까지 특수용접과 선체조립 등 2개 분야에서 기술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과학기술융합포럼이 산학협력을 통한 경남지역 혁신 역량 강화라는 주제로 오늘 오후 경상대 가좌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한화정밀기계가 창원시 성주동에 144억 원을 들인 스마트 공장을 신축하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남도 치매관리 사업기관 가운데 함안과 통영, 하동 거창치매안심센터가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경상남도는 치매관리 사업 우수기관으로 함안과 통영 치매안심센터의 도지사 표창, 하동과 거창치매안심센터는 광역치매센터장 표창에 각각 선정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국정과제인 국가치매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314억 원을 투입해 경남의 각 시군에 설립됐습니다. 거제시의 대형 개발 사업인 고현항 재개발 1단계가 준공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현만을 메운 16만 제곱미터가 도심용지로 생겨났고, 이 가운데 41%가 배수펌프장 등 공공용지로 기부 체납됐습니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은 고현만 60만 제곱미터를 메우는 것으로 오는 2022년까지 주거와 상업, 해양문화단지 조성이 목표입니다. 6.25 참전 학도병 명비 제막식이 어제 진주시 청소년 수련관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6.25 참전 학도병 명비는 6.25 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한 진주 농림고등학교와 진주사범학교, 진주고등학교 등 3개 학교 재학생 152명을 기리기 위해 세워지는 것으로 어제 제막식에는 현재 생존한 학도병 40명을 초청해 위로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제 저녁 10시 40분쯤 함안군 군북면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함안휴게소 주차장에서 25톤 탱크로리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타이어 등을 태워 1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5분 만에 꺼졌고, 탱크로리에 실린 아스팔트 유에 유출은 없어 다행히 큰 불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박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박 씨가 70차례 넘게 여성을 폭행한 점과 범행 전 휴대전화 검색 기록 등으로 미뤄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씨의 신원 공개와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현재 4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